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남부지방 날씨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 그 얇은 티셔츠 한장 입었는데요. 잠바. 아, 겉옷 안 입었는데도 딱 좋은, 활동하기 딱 좋은 날씨랍니다. 아, 저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두어 분 계시고요. 아주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한라산 백록담 같은 연못 옆에다가 이 배록나무를 심어주셨어요. 우리 포크레인, 우리 공사하신 사장님께서 이렇게 돌도 놓아주시고 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여기 얘들이 추위에 좀 강한 아이들이죠. 그래서 여기 아이고 바람이 또 갑자기 심취를 부리네요. 살랑살랑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겨울에 추위에 강한 아이들 이렇게 몇 그루 나무 밑에다가 저기 밭흙을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끌고 와서 덮고 그리고 여기다가 사이사이에 수선화를 심었습니다. 요즘 수선화 심어야 되죠. 예쁜 꽃 보려면 봄에 예쁜 꽃 기대하면서 수선화 심었답니다. 이 비올라가 추위에 굉장히 강해요. 이 남부 지방에는 저기 가로수 그죠? 길 옆에 장식하는 꽃으로 많이 심는 꽃이죠. 이거 아이 속에 있다가 도로 나왔네요. 이 아이들은 자기 키 정도에 로 덮어주면 된답니다. 많이 춥지 않아서 남부 지방에는 그대로 두고요. 또 추운 지방에는 살짝 위에 이불을 덮어주면 좋겠지요. 아, 색감이 너무 예쁩니다. 그죠? 사랑스러운 비올라예요. 물이 많이 차서 이제 이렇게 도랑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흘러나오고. 아, 계획대로 생각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물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저 끝을 통해서 저수지로 향하게 되어 있고요. 이 나무는 제가 모르겠어요. 무슨 나무인지. 근데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입구에다가 제가 심어놨는데요. 아시는 분, 제가 알듯 말을 모를 듯한 입장이에요. 잎이 몇개 달려 있거나 하거든요. 근데 봄이 돼봐야지 정확한 수정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늦게 심어가지고 걱정이 돼서 제가 막 이런 그 이불도 덮어주고 하긴 했는데 얘들이 전부 다잘 주신 분, 심어주신 분의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열심히 잘 돌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 끝에 동백나무랑, 저기 제차 옆에 동백나무랑, 그리고 저기 제가 이 위치에 심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죠? 수영도 동그라미 예뻐요. 제법 오래된 동백나무인데, 이렇게 기꺼이 여기에다 심어주셨습니다. 물론 이 밑에도 밭흙을 많이 퍼다놨어요. 이 원래 여기가 논이라 흙이 조금 포슬포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흙을 많이 퍼다가 해놨고요. 옆에 이제 잎을 덮어주려고 준비해놨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직 올 연말까지 올 11월 말까지는 영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요. 동배 이쁘게 안착해서 꽃 필 때까지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수선화도 몇개 여기다가 묻어놨는데요. 벌써부터 봄이 기다려집니다. 여기 그다지 춥지 않아도 괜히 서늘한 느낌이 들고 그죠? 계절상 이 멜람포디움도 이제 서리를 맞아서 이렇게 색깔이 많이 변했어요. 이쪽은 아직도 이렇게 살아 있네요. 이 자리에서 그냥 씨가 떨어져서 자연발화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분홍이 삼목둥이들 보실래요? 너무 키도 나지막하고 너무 귀엽죠? 아이고 버리 꿀 따러 왔습니다. 키가 작으니까 더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아직 메리골드가 아직도 싱싱합니다. 아이고 열심히 꿀을 빨고 있어요 이 벌들이. 제가 정말 이쁘다 이쁘다는 이 종이꽃 좀 보세요. 색감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렇죠. 너무 아직도 이렇게 꽃이 생생하니 예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너무 예쁘죠?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내년에는 한 자리에 딱 모아서 군락지를 만들면 이렇게 넘어뜨리지 않고 좀 더 예쁘게 한번 키워봐야 될것 같아요. 이봐서 색감이 어쩜 이렇게 다양할까요? 어머나, 예쁘죠? 여러분들도 너무 예쁘죠?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간 목소리가 좀 그렇지만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펴지는 신비로운 순간입니다. 필 때와 펴가는 순간 그리고 이렇게 또 오래 피어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각각 다르게 이뻐 보입니다. 아, 이 연모 테두리를 뭘로 채워야 할지 여러분들 의견 좀 주세요. 아이디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못 그 위에 약간 위에 밭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 경사면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랑 연못 테두리랑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네요.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 의견 좀 주시고요. 좀 많이 좀팁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여기 올라가는 계단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하나 좀 짬짬이 또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오늘 잠깐 했는데도 너무 힘들다. 오면 노가다 막 노동 그렇습니다. 이 란타나가 월동을 남부에서도 힘들어요. 근데 이파리가 보이시죠? 이렇게 저녁 기온에 차가운 기온에 잎이 이렇게 말랐어요. 그래도 꽃을 이렇게 피워주는 모습이 좀 짠하기도 하고 여기서 월동을 시도해 볼까? 이 나무를 한번 비닐포대로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벨벳 찔레. 한 50cm는 된것 같아요. 제법 많이 자랐어요. 어쩜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니까 요즘 장미들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노란 능수화도 아직도 많이 맺어서 아유, 피고 있습니다. 진짜 바늘꽃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요. 늦게 핀 금관화가 이제 씨앗을 이렇게 맺었어요. 씨앗 너무 늦게 꽃이 피어서 씨앗을 맺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맺어졌네요. 어쩜 색감이 이렇게 예쁠까요, 그죠? 너무 곱습니다. 원래 처음으로 삽목한 이 국화들이 정말 오래 핀 꽃들은 이렇게 진한 색감으로 물들면서 저물어 갑니다. 예쁘죠? 이렇게 아직도 생생하게 이 발렌타인 자스민도 이제 어떻게 해줘 봐야 되는데 진짜 마음만 바쁩니다. 이 아이도 이쁘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포슬포슬한 느낌? 그리고 색감이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들어갑니다. 분재국화 몇 포기 이렇게 심어놨더니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쁩니다. 키가 많이 크지도 않고 이렇게 땅이 척박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국화는 너무 막 기름진 땅에도 키만 많이 크고 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척박하다 싶은 땅에 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향기 납니다. 청아숙부쟁이 삽목이 꽃이 참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루엘리아예요. 이 아이는 루엘리아. 이 남부지방에는 이 루엘리아가 숙근 뿌리로 월동을 한다고 해서 저는 그냥 걱정 안 하고 이 아이가 특별히 또 삽목이 굉장히 잘 되잖아요. 한 뿌리 정도 보호미로 두고 이렇게 노지에서 그냥 냅둘 생각입니다. 아직도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싱그럽던 아게라톤들도 이렇게 서리를 맞아서 꼬시락꼬시락 위에는 이렇게 말랐고요. 밑에는 아직도 이렇게 싱싱합니다. 난쟁이 삽목이들 요번 청아숙부쟁이랑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보세요.
천하 무적일 것 같던 청화, 천이롱, 천이롱도 서있어이 빛감이 많이, 입장들이, 잎들이 많이 물들어가면서 퇴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꽃들은 이렇게 예뻐요. 가장 오래 견디는 꽃이 천이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남부지방도 서서히 꽃의 색감들이 많이 퇴색되어 갑니다. 그래도 이 미니 백일홍 너무 색감이 쨍하고 싱싱하죠. 미니 백일홍은 정말 최고예요. 그리고 이 아이 보세요. 범부채 늦게 하나 피더니 이렇게 꽃씨를 예쁘게 터뜨리고 있습니다. 씨도 못 맺으려나 했더니 씨를 이렇게 이 아이가 범부채. 어느 날 제가 산에 갔다가 요 씨앗을 보고 굉장히 궁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반질반질한 아이가 범부채 씨앗이더라고요. 이렇게 한나가 이렇게 늦게 꽃 피어서 이렇게 꽃 피워주니까 또 사랑스럽습니다. 남천도 작은 아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주네요. 이거 부틀레아예요, 미니. 외성종 부틀레아인데 꽃이 계속 피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자람새가 아무래도 일반 부틀레아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찔레장미들 핀 모습 좀 보세요. 얼마나 자그마한 꽃들이 이렇게 예쁘게. 아유, 곤질곤질 사랑스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물어가는 텃밭, 꽃밭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또 봐도 예쁜 송이꽃입니다. 여러분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